2단계도 일주일 정도 아니면 뭐 7번에서 10번 정도 2단계를 해주고 나면 1단계 때 좋아했던 것보다 더 좋아할 거예요. 막 미쳐버릴 거예요 이제. 그러면 이제 끝판왕을 갑니다. 콩토이의 하이라이트 얼리깁니다. 분리불안 아니면 크레이트 교육, 우리 이제 하우스 교육이라고 하죠. 이런 교육을 할 때 끝판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콩토이 얼리기. 똑같아요. 이 안에 아까처럼 넣어줍니다. 이때는 점점 더 꾹꾹 넣어줘도 괜찮겠죠? 어떤 분들은 막 얼리고 너무 차가워서 배탈 나는 거 아니에요? 라고 하시겠지만 이 사람처럼 성격 급하게 한 움큼 베어먹고 그거 한꺼번에 먹는 거 아니에요. 핥아서 조금 조금씩 녹여서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탈 안 나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세상에 어떡하니. 지금 옆에서 세상이니까 달라고 난립니다 지금. 이 상태로 이제 냉동실로 가서 얼릴 거예요. 이것도 얼리는 시간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겠죠? 어느 정도 좀 슬러시처럼 얼리느냐 아니면 꽝꽝 얼리느냐에 따라서 난이도는 또 3단계 안에서도 나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얼리게 될 건데 그래서 콩토이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장난감을 한 개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.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. 왜냐면 얼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. 내가 이거 지금 당장 필요해. 얼린 콩이 필요해. 근데 지금부터 얼린다고 해서 내가 10분 안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. 이거를, 야 나 이거 진짜 무슨 콩 회사에서 나온 거 같네. 이거를 3, 4개를 가지고 미리 넣어서 냉동실에 얼려놔요.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얼린 걸 꺼내서 줍니다. 그 필요할 때란 언제냐. 집에 혼자 있을 때, 손님이 왔을 때, 내가 일을 해야 할 때, 그럴 때 필요할 때마다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. 얼릴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조금 붓기가 있는 캔 사료 같은 걸 넣어주면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지만 여름에 특식으로 뭘 많이 해주냐면 콩토이에다가 요거트 같은 거를 넣어서 얼려주기도 해요. 플레인 요거트 괜찮아요. 요거트를 넣어서 얼려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안 얼겠죠? 다 흘러내려오겠죠? 그래서 종이컵이나 조그만 컵에다가 넣어서 거꾸로 세워주셔야지 흐르지 않고 얼릴 수 있습니다. 태어나서 가장 적극적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. 네, 그럼 우선 콩토이 얼리러 한번 가보시죠. 이렇게 1, 2, 3단계에서 콩토이를 정말 좋아하게 됐다면 이제 콩토이를 응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. 뭐 분리불안에도 응용할 수 있고요. 만약에 어떻게 응용하는지 궁금하시는 분은 우리 분리불안 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레이트 교육. 우리가 흔히 캔넬 아니면 하우스 교육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캔넬 크레이트 교육을 할 때 억지로 집어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근데 우리의 목표는 여기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. 이 공간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리 좋아하게 만든 이 콩토이를 이 안에서만 먹을 수 있게 한다면 아이들은 당연히 이 크레이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. 근데 문제는 이 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넣어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거 갖고 나옵니다. 그래서 또 이 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. 저는 이 콩토이를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역창살 같은 곳에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줘요. 많은 아이들이 이걸 묶어주지 않으면 이걸 갖고 나와서 소파나 자기 방석 같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먹으려고 해요.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이 안을 좋아하게 만들고 이 안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 안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면 크레이트 교육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.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고 하는 게 좋고요. 만약에 이걸 먹는 것에 좀 더 익숙해지고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잘 먹는다 그러면 그때는 문을 살짝 닫는 척을 해줘도 돼요. 이런 크레이트 교육에 대한 교육 방법은 저희가 크레이트 교육 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 아이들의 콩토이 사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. 사실 이건 진짜 간단한 거고요. 레시피를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. 그리고 그 레시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간식, 우리 집에 있는 뭐 건강한 음식들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우리 강아지들도 새 거 좋아한다. 맨날 똑같은 음식이 또 콩토이 안에 들어가면 좀 질리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
우리 아이들을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서 요리사가 돼보는 거죠. 정말 별로 큰 노력 없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멋진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.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장난감 아니면 교육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